자, 부하 설비 용량이 100kW인 수용가에서 부하율이 60%, 수용률이 80%입니다. 이 수용가 1개월간 사용 전력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몇 킬로와트 아원지 구하시오라니까, 자, 시간당이니까, 시간. 자, 1개월은 30일로 계산했으니까, 우리 시간당, 우리 뭘 사용 전력량을 구한 다음에 24시간 곱하기 30일을 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사용 전력량 구하는데, 오, 수용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부하 설비 용량 나와 있죠. 부하율 나와 있고 수용률 나와 있다. 이거 사용률. 자, 평균 전력 한번 구해보자. 평균 전력. 아, 평부 최수설 기억나시나요? 평부 최수설. 자, 올라갈 때는 곱할 거예요. 그죠? 내려올 때 나누게 됩니다. 예, 수용률이에요. 그럼 설비 용량 얼마나 했습니까? 100. 부하 설비 100 나왔어. 수용률이 얼마입니까? 아, 수용률이 80%니까 0.8이네요. 그럼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아, 100 곱하기 0.8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부하율입니다. 부하율 얼마나 했어요? 0.6 나왔네요. 그럼 역시, 아, 100 곱하기 0.68에다가 또 0.6을 곱한 경우에 평균 전력이 됩니다. 자, 평균 전력에다가 뭐할 거예요? 24시간 곱하고요. 그리고 30일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개월간 사용 전력은 하루에 평균 전력에다가 24시간을 곱하고 3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을 어떻게 구한다?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올라갈 때는 수용률 곱하고, 부하율 곱하고, 내려올 때는 이 값에서 내려올 때는 나누고, 내려올 때는 나누고. 그래서 평부 최수설. 제가 형부 아니라 했잖아요. 형부면 큰일 나니까. 우리 형부가 아니라 평부 최수설 이런 18번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우리 48kWh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평균 전력이 그러면 이 48kWh에다 뭐 24시간 30일을 곱해서 우리 어우 뭐3456 어이 숫자 예쁘네요. 34560kWh가 된다고 합니다.